네, 밴드 에픽소드의 명 기타리스트 조원준 선생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조원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얼굴을 네. 모셨습니다. 네, 뉴페이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기타리스트 조원준님. 네, 원준 씨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원준 씨는 저희하고 뭐 처음 뵙기는 하지만 이렇게 네. 연결되는 인연이 굉장히 많은 네.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픽소드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라고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뭐 저희의 그런 사적인 인연 말고 그냥 간단하게 뭔가 아주 오피셜한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심포닉 프로그레시브 밴드 에픽소드를 지금 2년 전에 만드시고 지금 계속 정규 준비 중이라고 네. 하십니다. 앨범, 정규 앨범. 네, 아. 만들어 놓은 곡은 그래도 벌써 지금 정규를 낼 만큼의 사이즈가 나왔는데 왜 싱글을 미리 안 내셨냐 했더니 워낙에 드림시어터를 원래 좋아하셨어가지고 그 드림시어터 앨범들을 보면 그러면은 그 러닝 타이밍이 이렇게 끝날 때 뒤에 곡으로 이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한 곡처럼 이렇게 이어들리는 그 컨셉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네. 지금 2년 수도 동안 없는 거죠. 안 내고 쟁여놓고 계신 네. 건데 이 사실 이 앨범을 내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존버가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네. 기다리기도 되게 힘들고 만드는 과정도 지겹고 피드백도 없고 막 이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지금 정규를 준비 중이시고 거의 지금 그럼 공정이 꽤 후반부 아닌가요? 네, 9곡이 나왔으니까 거의, 예, 네. 거의 끝나가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에픽소드의 정규 앨범을 곧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기대돼요. 네, 에픽소드는 에픽하다는 우리 그 에픽뮤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에픽과 에피소드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여기, 에픽한 요런, 여기에요. 네, 네. 이런 로고가 있네요. 굉장히 에픽한 에피소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원준 씨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냐 이 흠형이죠. 네. 어탐에 네. 어탐에 이제 그 섭외 담당 우리 흠형이 사실 처음에 은총이 데려올 때도 흠형이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흠형이 자기 이제 후배다. 기타 잘 치는 후배가 있다 해갖고 네. 데려왔는데 이번에도 또 꾼이 있다. 드림셔터 네. 뭐 미친 듯이 카피를 했었던 네. 꾼이 있다. 그래서 또 흠형이 자기 후배를 데리고 왔는데 또 원래 우리 황명음 선생도 드림셔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저도 드림셔터를 굉장히 네. 좋아하고 근데 그래서 치라 여기 그러면 안 쳐. 그렇죠. 네. 근데 또 치는 거 보면 또 곧잘 쳐요. 곧잘 쳐요. 네. 네. 그 남아있어 예전에 네. 했던 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준 씨도 대구 출신이시고 그리고 심지어 은총 씨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같은 반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학교 친구인데 지금은 뭐 학교는 별로... 아니고요. 아 학교는 아니에요. 학교는 아니고 그때 아. 이제 처음에 기타를 배우러 갈 때 그때는 학원이 없잖아요. 네. 악기사에서 배우는데 아, 그 악기사에서 네, 만나 그 같은 반이에요. 약간 네, 사설 그 동문 같은 거군요. 그러면, 네. 네 학교 같은 반이 아니고 사설학원 동문.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황 선생이 무슨 뭐 은총이하고도 친하고 뭐 이랬던데 연락처도 모른대요. 네, 그러니까 네. 서로는 대면대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황명음에서부터 쏘아올린 작은 공이 네. 지금 벌써 이 버즈비TV에 자꾸 대구의 물결을 이렇게 굉장히 대구의 지분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준 씨까지 총 3인의 대구 출신의 기타리스트들이 버즈비TV에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TK를 뭘로 견제하지? 뭘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치적으로 견제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어떻게 자 오늘 그래서 원준 씨와 함께 저희가 원준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뭐 6현 중에서도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 7현이나 8현 등의 굉장히 특수 스펙이 아주 어려운 기타들 그래서 뭔가 기타 하나하나당 카피곡을 시연곡을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진짜로 번잡스럽고 가장 번거로운 제가 했을 때 원래 예전에 제가 폭탄 처리반이었거든요. 네, 드림셔터 막 겁나 가지고 제가 했던 업무 중에 제일 싫어했던 업무를 원준 씨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 또 과하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신고식을 되게 세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원준 씨의 멋진 연주 기대해 주시고요. 같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루트 호스킨 시그니처입니다. 자, 루트 호스킨은 이제 프로테스트 더 히어로, 프로테스트 히어로라는 밴드의 캐나다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이 밴드를.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요거 때문에 이 음악 찾아보다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음악들이. 그래요? 그래갖고 뭐 오늘 이제 시연해 주시는 블러드 미트도 있는데 블러드 미트 이외에도 거기 이제 제가 그 오피셜 채널 들어가갖고 조회수 많은 순으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그 프로그레시브 메탈인데 뭔가 너무 진중하고 무겁고 어둡고 어려운 이런 거 말고 되게 밝고 화사하고 엄청 신나는 프로그레시브들도 있는 거예요. 막 신나게 막 보컬은 되게 막 밝은 그런 느낌으로 부르는데 밑에 리프가 미쳐 있는 거야. 막 하고 있는데 보컬은 막 신나고 막 이런 느낌의 되게 좀 참신한 느낌의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드림시어터 이후에 어떤 뭐 프로그레시브에 또 들을 만한 아티스트를 못 찾으셨던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네임이 해피 고 럭키였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음악들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행복하게 뭐 행운으로 가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프로테스트 히어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항의하다라는 건데 이게 영웅에 대해 항의하는 거면 프로테스트 어게인스트 히어로가 돼야 되는데 프로테스트 히어로라고 하면 영웅을 주장하다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혹시나 어떤 요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팀명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 팬분이 계시다면 밑에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프로테스트 히어로의 루트 호스킨 시그니처를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피시맨의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보이스 1, 2 스위치가 있어서 내려놓으면은 보이스 1 그리고 뽑으면은 보이스 2 해서 총 6가지의 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험싱 전환이 되는 건 아닌데 보이스 2를 뺐을 때 약간 조금 얇아지는 성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따 6개 톤 다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가격이 209만 8천원에 정가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67만 8천원 요거 일본째인가요? 아, 요거 인도네시아입니다. 요새 160만원 이러면은 메이드 인 재팬 거의 없죠. 네. 지금 보면은 거의 인도네시아가 200초반까지도 지금 쉽게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 만큼 요 가격은 인도네시아고요. 요게 색상이 이게 지금 굉장히 본인이 엄청 만족하는 색상이라고 해요. 그 제가 그 아이바네즈에서 그 하는 그 뭐 기타 스트릿인가 하는 그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있어요. 예.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기타리스트 집에 가갖고 막 인터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 병맛 느낌도 좀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색상이다. 내가 제작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건데 양구 멜론 색깔인데. 예. 네, 아 양구 멜론이요. 야, 이게 아, 네네. 이게 약간 익어가는 과정 예, 아닌가요? 네, 이렇게.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 그린 그라데이션 TGG 색상입니다. 그린 그라데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준씨는 처음이시니까 선생님이 네,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대로 네, 이렇게 네, 잘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장은 98cm고요 무게는 3.12kg 두께는 44mm 12프렛 뒤뚤리는 76mm 그리고 탑에는 플레임 메이플이 4mm 두께로 되게 두껍게 올라가 있죠. 그라데이션 블루 그린 네, 네. 그렇습니다. 바디는 니아토입니다. 니아토 나토하고는 다른 수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니아토 바디에 4개는 위자드 3피스 메이플 렉이고요 네, KTS 티타늄 트러스로드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헤드머신은 이쪽에 락킹 고도의 MGT 락킹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뒤쪽에 방금 보면은 여기 요 목젖 있었죠. 목젖. 네. 뭐 아이크라프트이긴 하지만 내가 비싼 기타다라고 알려주는 대표적인 스펙 중에 하나인 목젖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플라스틱의 43mm 너트 그리고 에보니 지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야광이네요. 정말 짜증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골드 스텝 오프 스텝 오프셋 닷 인네이라고 이쪽에는 포지션 마크가 위에 있는데 여긴 밑에 있어요. 네. 그래갖고 아까 원준씨가 칠 때 어디야? 포지션 마크 안 보인다고 뭐 어디야? 막 올라가면 네. 위치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네. 순간 이제 뭔가 약간 덜컥하고 걸리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하이프렛 이 솔로 갈 때 좀 처음에는 손이 약간 버벅거리는 그런 현상을 그거 나무도 되게 헷갈려요. 아 그 트리 오브 라이프 네 그것도 헷갈려요. 네. 그거 있으면은 그게 눈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내가 몇 프레시인지 잘 모르죠. 네. 그래서 근데 얘는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닌데 가다가 클로킹을 예. 안 보여. 안 그래서 보여. 지판에 요 그게 인네이가 좀 짜증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판 공격 반지름은 400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고요. 프레스는 24 전보 프리미엄 프레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만져봐도 전혀 걸리는 경우는 깔끔한 높죠, 약간. 마감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픽업이 요게 포인트죠. 피시맨의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 알리코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원볼륨 3웨이 토글 셀렉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톤이 없어요. 없어요. 네, 톤이 그냥 볼륨입니다. 그리고 지브랄타 스탠다드 2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핸드 앰프부터 들어볼게요. 네 1단부터 네, 지금 보이스 1이고요 보이스 1의 1단입니다. 네.
네, 네. 2단 되나요? 아니요, 2단 2, 3을 네. 먼저 듣고 네. 빼볼게요. 직하네요. 네, 이번엔 2로 한번 가볼게요. 부담스러운 네, 느낌이 조금 네, 빠진다. 예, 네, 큰 이게 나누는 건 아니죠? 나누는 건 아니에요. 보이스가 이게 뭐 스플릿이나 코일 탭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다른 톤을 조금 제공해 준다라는 네. 느낌이니까 네, 2단 올라갈게요. 백킹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담스러운 느낌 많이 빠지네요.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살짝 하프톤 느낌이 예, 살짝 나네요. 나, 예. 지금 보면은 2단에서 놓고 한번 예. 보이스 1, 2로 바꿔볼게요. 보이스 1 누르게 1 빼면 확 빠지죠? 네. 2단이 제일 화끈하게 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뭐 스플릿처럼 싱글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뭔가 약간 살짝 다이어트 되는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샬 바로 클린톤, 마샬에서 마샬 1, 2, 3, 1, 2, 3, 두 개 또 네. 들어볼게요. 보이싱이 마샬에서도 효과가 좀 좋으네요. 네네네. 네. 쫙 빠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뺏는 게 네네네. 빼는 게 좀 더 네. 여기저기에 좀 더 묻히기가 네. 가볍고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펜더에서 톤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네. 메이킹 클립 만들 때 보이스 2가 괜찮지 않을까요? 보이스 2요? 네, 보이스 2가 이런 네. 거에 뭔가 잘 어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에요. 아, 요, 많이 그쵸? 앨범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클린은 보이스 2 놓고 칠 일이 많겠어. 이렇게 팬더를 들어봤고요. 마샬 게임 한번 들어볼까요? 마샬. 네. 마샬 날개인입니다. 기타 무섭게 치시네. 아니, 기타 되게 심포닉하고 그러니까 너 프로그레시브하게 치시네요. 아, 기타를 아유. 무섭게 치죠. 아, 이게 대구 사람들이 기타를 무섭게 치네. 다 막 그 저 막 네. 그, 우딱딱딱 막 이거 하잖아. 막 이거 막 하고 막 난리 났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연주를 지금부터 4시간 연속으로 계속 들려줄 거기 때문에 미리 힘 빠지시지 않도록 네. 여기서 샘플 연주는 마무리하고 저희 그러면은 첫 번째 시연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테스트 히어로의 블러드미트 피고기. 살벌한 피고기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피고기. 자, 그리고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블러디 블러드미트 피고기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좋네요. 이게 지금
어제 카피를 하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아니, 이 사장님이 너무 혹독한 조언을 하시는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카피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될 리가. 아니 근데 이거 카피를 허공에 치는 거예요. 카피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건? 뭐 어떻게? 뭐 연습함? 예. 아니 뭐 근데 되죠. 뭐 해놓고 뭐 예. 속도를 좀 이렇게 늘려놓고 한음씩 카피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이게 템포를 아, 이제 메트로놈을 켜서요. 아, 네, 낮은 속도부터 쭉 땡기죠. 아, 뭐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다 비슷비슷한데 누구나. 근데 그걸 뭐 느리게 답이 없어요 이거. 느리게 듣는다고 이게 카피가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손이 글로 가요? 어. 뭐 이런 대로 가요?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사장님의 첫 요구부터 너무 빡셌던 블러드미트 듣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어요. 뿅을 바로 적응해 주시네요. 네. 자, 이렇게 블러드비트 듣고 왔고요. 그 처음에 이제 낯선 환경에서 사실 이런 곡부터 시연하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오셔갖고 처음에 되게 잠깐 뭔가 이 포지션 마크 때문에 당황을 하는 약간의 그 네, 시간을 빼고는 되게 금방 연주를 마무리를 잘 해주셔갖고 네, 오늘 아주 뭐랄까 첫 그 시험을 사장님의 시험을 너무 잘 통과하시지 않았나. 그 뭐 첫 단추를 잘 꿰다 그러는데 네. 처음 꿰 곡이 참 더러운 게 걸린 것 같아요. 처음 꿰 뭐 아, 네. 단추 구멍 넣으면 되는 단추 넣는 느낌이라 그냥 허공에다 막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네. 첫 단추를 거의 뭐 그 천을 찢고 꿰었죠. 으치직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자, 오늘 블러드미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원준 씨한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뭐 여쭤보겠지만 실제로 네. 본인 기타 메인으로 어떤 거 사용하세요? 아, 저는 뮤직맨 6회원으로 BFR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아, BFR 갖고 계시군요. 네. 그다음에 7회원으로는 마제스티. 아, 마제스티 7회원이요? 네. 500만 원짜리 그거? 네. 부자 기타 칼라 그거 그 아틱 드림 칼라 네. 그거 하는 거. 제가 그 지금까지 나왔던 7회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제스티 7회원.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제가. 네. 기타가 좋아요. 그거 정말 멋있는 7회원인데. 어, 부럽다. 탐 핸들슨이랑 바꾸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 근데 그거 받으면 일을 못 해. 어디 가서 일을 문전박대다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뮤직맨은 어쨌든 치시니까 네. 그 평소에 치시는 뮤직맨이랑 아이바네즈하고의 어떤 연주감을 좀 비교해주신다면 아, 그런 것도 아이바네즈가 제가 첫 기타가 아이바네즈였어요. 아, 네, 그때는 되게 옛날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바네즈가 이제 되게 넓고 얇잖아요. 네.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또 찾아보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 지금 오히려 네, 편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얇으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잘 잡히고요. 네, 잘 잡히고. 그 예전에는 막 그 D형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고 막 74mm 막 이랬을 땐 진짜 뭐 약간 종이 잡는 것 같았는데 예, 네. 책, 책, 네. 그렇게 책 잡는 거죠. 그 호치키스 알문처럼 이렇게 D글 자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D로 예. 나오지는 예, 네. 않는데다가 뒷둘레를 70을 치시면 어느 정도 두께감을 주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손맛이 좀 더 괜찮아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제로 가면은 더 괜찮아지니까. 맞아요. 아제로 가면 최근에는 연주감이 편하죠. 네. 자, 그래서 뭐 뮤직맨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 그런 차이점을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 멜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라디 멜론, 네. 피멜론. 네, 피멜론. 아, 생긴 거는 예쁘게 생겼는데 소리는 흉폭하네요. 아주. 알겠습니다. 아, 네. 피멜론. 네. 피멜론. 네. 한 줄평 주시죠. 아, 좋아요. 좋은. 가장 간단하게 가장 괜찮은 소리 없는 기타.
가장 네. 간단하게 가장 괜찮은 소리를 뮤직맨에 비하면 메커니즘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네. 네. 노브 하나?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가장 괜찮은 네. 소리를 가장 뽑아주는 기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그 느낌이 목소리가 두 개라는 거. 보이스 원투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뭐 들어봤듯이 개인 톤에서는 압도적으로 보이스 1의 활용도가 높고 네. 클린 톤에서는 보이스 2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야누스의 목소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과 네, 개인에서 바꿔서 쓰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점수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좀 드리자면은 네. 마제스티 네. 마제스티 지금 쓰고 계신 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거가 이제 10점 만점을 받기에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아마 그렇죠. 마제스티 네. 정도가 9점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9점에서 9.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기준으로. 그리고 뭔가 우리가 딱 받았을 때 이 가격에 이 기타를 살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네. 아니 뭐 산다고 말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잘 산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은 한 8점 7.5에서 8점 그 정도가 이 정도면은 초심자들한테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 8.5 좀 괜찮아 이거는. 그럼 9점이다. 와 이건 미쳤어. 9.5 10점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네네. 10점은 그냥 와 나 이건 진짜 여기서 10점을 안 주면 내가 진짜 오늘 집에 가다 후회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만 네. 10점. 근데 거의 뭐 주실 일이 당분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제스티 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한 30만원짜리가 나왔다 그럼 10점. 그건 20점이지 성능도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렇죠. 네. 자 점수를 한번 드려볼게요. 167만 8천원입니다. 가성비를 꼭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저 0.5점 단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8.9를 써주셨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8.5가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몇 대 몇 대 몇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네 8585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되게 밸런스를 딱 찾아 들어오셨어. 이런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어타임스 많이 보셨군요. 어떻게 그 기준을 해야 될지 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그 좋네요. 아까 한 줄 평서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은총이 뭐라 그런지 아시죠? 아, 네, 그럼요. 조화스톤이 뭡니까? 네. 조화스톤. 내가 그린 기린 조화 그린 막 이런 거. 이거 그린인데. 네. 이거 왔어요. 이거 나왔어. 녹색 옷 입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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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옷 입고. 자, 뭐 이렇게 첫 시간에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 뭔가 연착륙을 딱 하셨어요. 부드럽게 첫 리뷰를 맞춰주셨고 지금 오늘 저희가 4개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3시간 동안 열심히 연주 샘플 연주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마지막 저희 그 끝내는 그 아실 것 같아요? 구호가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원준 씨가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걸 하는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고 가운데서 X를 해주시면 돼요. 기어 타임스 하면서 선생님은 G 그 다음에 여기서 X 그 다음에 저는 T 네 이렇게 해서 기어 타임스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원래 지금 이제 원준 씨가 쓰고 계신 그 뮤직맨 네 하이브랜드죠. 스털링 바이 뮤직맨 200만원짜리 하나랑 220만원짜리 하나 연소로 들려드릴 겁니다. 어허. 이 드림시어터의 광팬이 연주해주는 이 존 페트루치 시그네처 리뷰 이거 굉장히 기대되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오이 수고.